안녕하세요, 욜로튜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캐스모에서 글을 봤는데 다른 분이 올린 거를 제가 올린 것처럼 방장이 강원이 방장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화가 나네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진짜 퇴사자 분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강퇴를 시키고 내 아이디도 강퇴시키고 모든 아이디를 다 정지를 시켜놓고서 나보고 썼다고 타인인 척? 웃기지 말라 그래요. 현재 시간 5시 16분 정도 되고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물타기 하는 거? 물타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마치 제가 다른 사람 아이디를 갖고서 도용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인 것 마냥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강원이 방장의 그런 같은 행동을 보면서 정말 화가 너무나도 납니다. 안녕하세요, 욜로튜브입니다. 요즘 캐즈모 사이트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마음이 끌어올라서 화가 납니다. 제가 글이나 댓글만 달면 바로바로 비싹 후에 아이디 정지 아니면 강퇴를 해버리네요. 씁쓸합니다. 뭐 저는 총 4개 아이디를 만들어서 글을 쓰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 제 아이디는 첫 번째 원래는 일산남이라는 아이디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XRXN, 그리고 세 번째는 PXRXN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산남자라고 해서 글을 썼었고, 글을 썼던 아이디는 강제 탈퇴를 당했습니다. 원래 글을 썼던 아이디는 강제 탈퇴를 당했어요. 사실 삭제하고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스샷을 찍어 넣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남겨놓은 몇몇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제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제 본 아이디의 강퇴 이유는 뭐 인트로에 보셨듯이 인신공격 그리고 욕설이었어요. 뭐 사유야 어떻게든 만들면은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뭐 제가 글을 쓰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대신 글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대신 화를 내주시고 또 대신 argue를 해주시고 있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전 회사를 고발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이 다음에 사회 경험을 해보지 못한 어린 친구들이 뭐 워홀을 온다던가 아니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회사를 들어가서 또 똑같은 피해를 입고 힘들어할까봐 예방 차원에서 또 회사 차원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동영상을 올리고, 또 그나마 또 토론토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카페에 글을 올리게 되었던 거였는데, 뭔가 회사하고 캐스모 그리고 저와의 싸움이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편치는 않아요. 물론 저는 민초 같은 사람이라서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나는 그런 성격,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기세가 꺾일 순간이 없네요. 캐스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를 밟아주니까 그렇네요. 코리안 밤블리님께서 올린 글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 밤블리님을 활동정지 시킨 후에 캐즈모 방장님께서 또 다른 분 냥님의 글에 댓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여행사의 글은 여행사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유튜버 작성자 본인이 올린 글이 아니라고 확인이 되었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리했던 것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글을 썼다면은 바로 빛보다 빠르게 너니? 삭제가 됐겠죠. 물론 활동 정지는 당연히 더물어요. 이런 개새끼. 뭐 알게 된 이유는 딱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제 아이디로는 절대 글을 못 써요. 사실 다음 아이디를 몇 개까지 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는 모두 정지 아니면 강퇴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내가 쓴 글이 아니라고 말해줬겠죠? 뭐 누군지는 따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코리안 밤블림님의 글을 삭제한 후에 궤변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짝이라도 한 듯이 다른 분들이 나타나서 물타기도 시전해 주시고요. 하지만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물타기에 쉽게 속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글을 올리면서 말했듯이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하늘이 가려질까요? 아니죠. 이건 지우고 차단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글을 지우고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해명을 하는 게 지우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회사는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네요. 제가 오늘 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너무 답답하고 제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양상이 보이기도 하고 제 처음에 의도가 물타기가 돼가지고 좀 다르게 변질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는 유튜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캐스모에 올린 건 아니에요.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면은 뭐 사실 여행지를 찍는 거랑 그리고 또 유용한 정보 같은 거, 뭐 아니면은 뭐 신제품 리뷰 같은 거를 찍는 게 오히려 조회수는 꾸준히 더잘 올라가요. 제가 구독자가 지금 80몇 명? 이 정도예요. 구독자 100명도 안된 유튜브에서 유튜브 채널에서는 절대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런 돈 벌려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튼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데 잃을 게 많지 않은 저는 큰 타격은 사실 없어요. 다만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듣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승낙만 하신다면은 영상을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네요. 요즘 좀 되게 우울하고 디프레스돼 있었었는데 다시 활력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좋은 의도, 좋은 방법이었던 뭐 나쁜 방법이었던 뭐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고맙긴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원래 밝은 영상으로 찾아뵐라 했었지만 무겁고 속 터지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